방송 시작합니다잉.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굴지마살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25분간 게임 개발 공부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멋진 인디게임 개발자 모래! 아닙니다. 자, 오늘 모든 인디게임 개발 123회차입니다. 첫 번째 부스 누굽니까? 아, 데몬 잭비치! 대대기! 오늘 대대기 아예 그냥 배틀로지 끝내버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태부했어 메리. 솔직히 근데 하루에 25분은 짧아요. 게임기면 안돼. 야, 게임기 공부하려면은 하루에 3시간 공부해도 모자르다. 물론 개인차입니다. 자, 무튼간에 오늘 요거 한번 마무리 깔끔하게 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이쁘게 숙제를 해왔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많이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요, 자, 게임 쪽 가가지고 제가 또 그려왔지롱. 어딨어? D 이렇게 제가 떼제기 그려왔어. 떼제기 데몬 잭비치 요거 그 인게임 SD 버전 제가 그려왔습니다. 근데 아, 표정, 아, 역시 카툰, 너무 카툰스러워. 너무 카툰스러워요. 무튼 일단 요게 기본 포인트고요. 얘 춤출 때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너무 카툰스럽나요? 일단은 제가 디테일 안 넣습니다. 디테일 안 넣은 상태예요. 디테일 넣으면 또 몰라. 와, 숙제 잘 하시네요. 숙제 이제 안 하면 안 돼. 숙제 안 하면요, 이거 우리 저 6월달에 못 내 진짜. 그래서 이거 업이죠. 업이랑 라이트, 가만히 있기, 레퍼트, 그리고 다운,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똑같이 구색을 맞춰서 네, 그려왔습니다. 네. 모여야 될 줄 알았는데 덜 모여야 됐네요. 사실 제가 첫 번째 팬게임에서 존시나, 아, 솔직히 나 존시나 좀 너무했어. 존시나는 제가 너무 참고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진짜 약간 실물과 같이 좀 멋있게 그려볼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SD 인게임이라서 이렇게 그냥 뭐 다리 짧고 팔 짧고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진짜 한번 진짜 실제 대제기 마냥 멋있게 그려볼까 합니다. 그것도 역시 숙제로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다섯 개죠? 자, 다섯 개 일단은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여기죠. 야, 근데 진짜 둘 다 지금 디테일 안 잡혔어요. 디테일 지금 없죠 지금. 그래서 디테일 잡는 거와 요거 추상화 그린 거는요, 역시나 또 다음에 쭉 숙제를 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요거 다 크게 맞추죠. 하나, 다. 여기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가 너무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수제 같아가지고요, 제가 다시 좀 그렸습니다. 너무 추졌어.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새로 그렸습니다. 네. 모두 빼고 멋있게 그리는 골매. 아, 그런가요? 왜? 뭐 모두 있는 잘 그렸어요.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뭐야? 해킹 당했어? 왜 이래? 헐.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스 바꿀게요. 지금 보스가 제가 저번에 그려놨던 임시로 그냥 모독님 넣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이제 데몬 잭비치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있나요? 자, 요거를 스팜 포인트에 놓고요. 스팜 포인트 어디 있나요? 자, 지금 모독님이신데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손브라? 요즘 손브라 합니까? 저기 오버워치 안에서? 손브라가 신캐인데 신캐 버프를 못 받은 그런 캐릭터 아닌가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뚜뚜뚜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대제기로 바꿔주시고 어딨어? 짠. 그 좋습니다. 어 근데 대제기가 좀 작게 나왔네요. 모닝보다 조금 내려요. 조금 좀 내려야겠다. 조금 내립시다. 한 이 정도?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이거 스팸 포인트 났는데 얘가 지금 안 맞네. 34보스 마이너스 0.1 하면은 이렇게 어지러워. 요즘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손브라 이제 쓰러갑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자 다시 잡아주시 됩니다. 애니메이션 하 이거 애니메이션 되게 힘들겠는데 잠깐만요. 자 애니메이션 폴더 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폴더 가서 보스 가면은 보스 이렇게 있잖아. 사실 이건 보스가 아니었죠? 보스 아니었습니다. 이거 다 줄게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모독님이었죠. 모독님. 잠깐만 이거 이름 바꾸면 되나? 이거 애니메이션 이름 바꾸면 되나요? 잠깐만 이름 바꾸면 어떻게 될까나? 자 멀독 머독 머독 해서 다운하면은 이거 애니메이터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일단 보겠습니다. 되면은 오케이고 안 되면 뭐 그냥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말고 애니메이터 배경은 아직인가요? 무슨 배경? 그 연막 그천그 내려간 거야 그거? 그거는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안할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내려온 것도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생각 중입니다. 어딨어? 풀어. 풀고요. 아, 바뀌네. 이름 바뀌네요. 굿. 얍. 딱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 이름 바꾸죠. 라이틀리하고 라이트겠는데 라이틀리는 필요 없겠지? 그럼 되겠죠? 1, 2, 3, 4, 5. 다 모두. 예, 됐습니다. 자, 틀린 거 없죠? 다 들어있나? 아, 예, 없네. 라이틀리. 라이틀리 아니고, 라이트라고. 모두 라이트. 이름 바꿔. 유.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그 모독님 스프라이트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 대세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맞췄죠? 360. 그러면 한 개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부터 쭉. 똑같이 애니메이션. 사실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숙제로. 보스 여기 있네요. 이거는 보스 1. 이거 뭐였지? 다운인가? 다운. 일단 복사할게요.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이거 두개 해서. 자, 이렇게 똑같이 정확히 다섯 번만 더 하면 돼요. 원래 게임 개발도 만우동이 완전. 레프트인가? 요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노말 그냥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애니메이션 게임 보스 다운 허허 이 아니고 아이들인가? 오케이 아이들. 그다음에 너랑 해서 연결. 애니메이션 게임 보스 보스 원 다음 뭐지? 다음 라이트는 라이트 가지고 한번더 해줘서 업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 보스 업 니요 해주고 자 그럼 일로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다 빼고 다 필요 없어. 요거를 이제 다 바꿔줍니다. 이제 모독이 아니고
이제 보스 원이에요. 보스 원. 업이냐? 그럼 업. 이거 아이들입니까? 보스 1. 이거 복사하자. 이거 아이들. 다운인가요? 다운. 라이트. 레프트. 됐어요. 이제 깔끔하게 보스 다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 띄워서 애니메이션 제가 두 개씩 놨거든요. 한 개씩 다 지워야 됩니다. 보스 원땅 스프레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운이야? 그건 다운만 남기고 나머지 요건 지워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요거 지우고 레프트야? 지우고 화이트야? 요거 지우고 업이야? 업이면 요걸 주겠네. 요거 지우고 당겨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개는 이제 돌면 안 돼요. 루프 루프 뺍시다. 루프 돌면 안 돼요. 루프를 다 빼줍니다. 이육 다 뺐나요? 굿. 나이스. 됐어. 이제 진정한 대제기로 거듭났네요. 좋습니다. 요거 세이브 할게요.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대제기는 잠시 들어가주세요. 네. 자, 되었으면 요거까지 한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핸드를 한번 테스트만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잘 밝혀지냐 이거? 그거 봐봐, 업이요? 아, 업일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시고 두 번째 스테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뚜뚜루뚜루. 자, 길을 가다가 1200m 가면은 아 이렇게 있네. 잠깐만요. 이분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 보스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터 어딨어? 자. 아, 보스 지금 이게 기본 이게 아이들이라서 이런가 봐. 한 1 2 3 4 5 보스는 한 개 더 있어야겠네. 스탠딩 하나 더 있어야겠네. 오케이. 일단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면은 요거 나올 거고. 이거 바꿨어요. 투배 순서가 다르면. 어제 그 어느 분께서 다르면 낫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투배 순서가 다르면은 대량의 체력이 감소되니 주의.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으흠. 키보드도 이거 이쁘게 바꿨어요. 그래서 키보드는 그 플레이어 터질 때 요게 나와주시 하고요. 그지? 플래터리 아니면은 키보드 감춥시다. 일단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보스의 패턴을 우리가 지금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럽시다. 대지기는 앵그리 보이면 쳐졌다고. 앵그리 보이면도 빨리 해야 돼. 솔직히 지금 4월 1주차 내에 중간 보스 두 마리 끝내면요 이거 속도 무진장 빠른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할 수 있을까?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일요일 안에 두 번째 보스까지 처리 가능?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 애니메이션 틀렸죠? 애니메이션 먼저 고쳐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터. 5월 초 출시가자. 5월 초 출시는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될까.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 아무튼 그래, 지금 이 상태로 있어야 돼, 이 상태. 왜냐면은 지금 이거 그 데몬텍 피치가 대세기가 지금 이렇게 약간 눈을 아래가 깔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형태 그대로 제가 새로 그려서 여기에 초소만에 띄울 겁니다. 약간 조금 엄근진 약간 스타일로, 엄근진 스타일로 제가 그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애니메이션 새로 만들었거든요. 어디 있어 그거? 여기 있네, 여기. 애랑 애랑 해서 그냥 집어넣어. 요거는 제가 스탠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탠드. 아, 이거 그냥 유니트웨어라고 하죠. 유니트. 게임 보스, 보스 유니트. 처음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7월 말까지는 볼 수 있겠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7월 말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건 내가 진짜 뭐 무슨 수를 서더라도 그거 망할 테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야, 7월이면은 아유, 그건 너무 늦다. 안돼 안돼. 우리 첫 번째 PV 영상에도 제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반기 그리고 6월 중으로 낼 거예요. 내야 돼. 낼 거예요가 아니고 내야 된다.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좀 한 몇 주 쉬다가 바로 이제 두 번째 팬게임 개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이거 애니메이터 메카님을 좀 바꿔야겠네요.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이야. 자, 이게 기본이고요. 요거를 디폴트로 바꿔주세요. 이거 왜 화이트 색입니까? 원 애니메이터 트랜지션 원 모노 비에비어. 이거 왜 색이냐 이거 불안하게. 무튼간에.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 아이들에서 끝나면은 이렇게 가면 되나? 이거 해줘야 돼. 그럼 요것도 하나 해줍시다. 파라미터. 그러면은 트리거에서 두 EXIT. 자, 모든 게임 끝났어. 모든 게임 끝났단 말이지. 모든 게임이 끝났다. 두 EXIT 하면은 애가 나가서 다시 일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 화살표 왜 이래 이거? 희한하네 이거. 일단 네. 좋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됐나요? 그럼 세이브하고요. 보면은 그런데 3차 팬 게임에도 터치 이펙트 넣을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안 넣을 겁니다. 두 번째 팬 게임은 이제 마우스 클릭이 이제 추가됐다면요. 여기 세 번째 팬 게임은요 그냥 컨트롤이 추가되기 때문에 키보드 컨트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안 넣을 생각입니다. 골미님, 게임 기획할 때 좋은 사이트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아, 그거 제가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특이드에도 올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 특이드에 제가 요즘은 잘 안 보고 있지만 커뮤니티에 그 게임 개발이 있어요. 게임 개발 아십니까? 게임 개발. 게임 제작. 아, 게임 제작 있는데 여기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좀 많이 나왔는데 어딨지? 골드 메탈 어딨지? 첫 번째 페이지에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위키가 되게 좋은 위키가 있어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뭐 하면서 이렇게 위키가 있겠군요. 아, 근데 이거는 저기 이건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기획을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는가, 어떠한 이제 가지를 잡고 해야 되는가, 대략적인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듯. 물론 이제 그 계획 안쪽으로 이제 게임의 목적, 게임의 재미는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다른 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하나 샀거든요. 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저거 한번 보시기를. 네, 무튼. 근데 저도 게임 계획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저도 뭐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나도 저도 그냥 제 상상력으로 끌어올린
게임이라서요. 나도 이게 개인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어. 아무튼간에 네. 다 됐나요? 그럼 이제 보일 겁니다. 자, 무슨 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패턴을 입력해야 되는데 패턴. 자 패턴 중요한 패턴. 자 보스 매니저 들어갈게요. 보스 매니저 태스크 리스트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올 것인데요. 자 아까 우리 저번에 계획했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획서 첫 번째 보스 계획서 오늘 쭉 보면은 자 커맨드 개수가 맨 처음에 3개인데 그 다음 이제 스테이지가 올라가면서 3개, 4개, 5개, 6개 그 다음에는 이제 막판이니까 8개 이렇게 이제 커맨드를 암기해야 할 개수가 계속 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한 개마다 상하 좌우가 따로 있죠. 일단 이거를 일단 뭐 랜덤으로 한번 집어넣어보죠. 랜덤으로 해서 스테이지 이거 데이터 넣을 건데 데이터를 미리 세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미리 데이터 세팅해야겠지. 그럼 미리 데이터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항상 데이터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거 코드를 짰죠. 코드.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스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나 만들었다. 자 보스 데이터 제네레이트 또 간만에 코딩하겠네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 요소를요 그 그래프 안에서 만들면은 그래프가 수도 없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합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데이터전 요소는요 아예 그냥 이렇게 코드에서 처리해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집어넣을게요. 이거를 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됐어. 자, 이제 간만에 비주얼 스크립트 불러옵시다. 그냥 스타트에 넣으면 되나? 스타트? 아니야, 스타트 넣지 말고 하나 만들자. 자, 퍼블리 보이드 자, 보스 1 패턴 generate 너무 길다 그냥 패턴이네. 항상 함수 이름은요 그 기능에 맞는 이름을 적어주면 참 좋습니다. 요 자 보스원 패턴인데 우리가 스테이지가 총 5개예요. 스테이지가 5개다. 그렇다면은 그럼 포문 돌리면 되겠네. 포문 자 포문 돌리고 자 인트 인덱스 제로가 아니죠? 맨 처음에는 3개부터입니다. 그죠? 3개부터예요. 잠깐만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 인자값을 받자. 인트 스테이지 자 우리 지금 스테이지죠. 스테이지에 첫 번째 스테이지 3개부터 마지막 스테이지는 8개 춤 춰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 받아가지고 스테이지를 스테이지 받아가지고 자 인덱스는 3인데 아 맞나 3인가? 아니지 0부터 0 90 말고 인덱스는 어디까지? 스테이지가 플러스 3 인가? 첫 번째 스테이지는 3개여야 돼. 그러면 플러스 2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스테이지는 우리가 이제 8개 할 거거든. 스테이지가 5스테이지야. 그러면 스테이지가 5입니까? 스테이지가 5냐고? 스테이지가 5면은 이거 너무 헷갈린다. 하나 만들게요 그냥. 이럴 바에 그냥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맥스 태스크 사망 연산 다 시켰습니다.
혹시 지금 아니 대체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고요. 솔직히 프로그래밍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그냥 하얀 거는 도와줘요. 검은 거는 글씨이느라 그냥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간에 스테이지가 오면은 총 8개 춤을 춰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스테이지에다가 일을 대주세요. 됐죠? 그럼 요거 맥스 태스크를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플러스 플러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태스크 개수는 구했어. 3, 4, 5, 6, 8 구했죠? 그거대로 돌 겁니다. 그거대로 돌 건데 춤을 랜덤을 해야겠죠? 랜덤. 그러면은 랜덤이니까 우리 이놈 하나 만듭시다. 이놈 이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퍼블릭 이놈 해야겠는데. 퍼블릭 이놈. 이놈의 이름은 댄스. 그래 댄스로 하고 댄스는 업 다운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있습니다. 라이트 문자사 저는 오른손 잡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이놈 잡아줘요. 업이 1이야? 업이 0이네. 0, 1, 2, 3. 오케이.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문제는 또 이제 리스트예요. 리스트. 스테이지 한 개당 이제 리스트 한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듭시다. 자 리스트 만들어주시고 이거 이놈이니까 이거 댄스 하죠. 댄스 되나 이거? 유효하지 않은 유효! 유효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즘 자꾸 이게 하도 유행해가지고 그건 우효잖아. 유효가 아니고 씨 이거 나도 이거 살짝 중독될 것 같은데? 조심하자. 근데 이놈이 이게 그거 안 될 텐데 이놈은 이놈 자체가 안 될 텐데 이거 댄스 맞을 걸? 댄스하고 이거는 그냥 태스크 리스트라고 하죠. 아 댄스 리스트 아 맞네. 되네요. 네 이놈은 요거 이놈의 이름 자체가 아 그 거기 이제 그 타입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죠. 끝에는 네, 붙여주세요. 네. 라디오 삼타가 우효 드립에 매우 당연. 아, 유효! 아, 저거. 야, 똑바로 읽어. 유효야, 유효. 우효 말고. 헷갈려라. 이거 가로 필요 없습니다. 가로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요 댄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애드 합니다, 애드. 자, 애드. 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거를 넣겠죠. 요거 네 개 중에 하나지. 네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가 자 랜덤. 아 역시 게임은 랜덤이 없을 수가 없죠. 랜덤. 요즘도 저기 그 MT, OT 이런데 가면은 저기 랜덤 술게 합니까? 하겠지? 제가 학교에 가본 지가 이제 거진 이제 거의 7년째 되네요. 학교 졸업한 지가 7년 돼가지고 요즘 학교 생활 제가 잘 몰라요. 아따 너무 아재스러운가? 더이멘터였지 안 하진 않을걸요. 아 그래요? 요즘도 합니까? 요즘 OT, MT 가면은 이게 랜덤 술 게임 해요. 요즘도 저기 프라이팬하고 딸기 하냐? 아 너무 8게임인가? 아 따 씨 말하겠구만. 잠깐만 이거 랜덤 어떻게 때리지? 잠깐만 이거 랜덤 때리게 이게 랜덤 레인지 딸 있을걸? 여깄다. 랜덤 레인지 좋아요. 고라제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아 뭐야 알고 계시네. 아 이준도 쓴다는 건가요? 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0부터 0부터 이거 인트인가요? 인트인가?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0? 그럼 0, 1, 2, 3이지. 자 레프트가 3입니다 0, 1, 2, 3 0, 1, 2, 3 해서 요거를 그럼 댄스로 바꿔줘. 랜덤 아이템이라 해. 아이템이라 하고 그럼 요거를 댄스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됩니다. 그러면 치환이 돼요. 그거를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됩니다. 와우 이오스 됐죠? 자 그럼 스테이지가 자꾸 나는 왜 스테이지라면은 자꾸 왜 아이돌마트 떠오르냐 희한하게. 아무튼 스테이지가 첫번째 스테이지면은 아 이거 이제 리스트가 3개겠죠 3개 이거 맥스 태스크가 3이니까 그죠? 이거 헷갈린다 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 만들어 줍시다. 이제 그 리스트를 그리고 이제 볼트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저때 술게임 해도 강연 없고 하는 사람들끼리 지독하게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도 그럴걸? 야 그 OT 뭐 MT에서 술자리 할 때까 다들 끼워 다들 모여 이게 사실 저 좀 그렇거든. 왜냐면 요즘은 또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라.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게 회식을 하면요 이게 그냥 술 회식이 아니야. 술 회식이 아니고 진짜 어디 뭐 그 점심 그 보란이라 해가지고요 그 있잖아 뭐 자연벽옥이라든가 계절박사이라든가 약간 좀 깔끔한데 이런 데 가서 알차게 밥 한 끼 먹고 그냥 옵니다. 그냥 끝이야. 그게 회식입니다. 너무 건전한가요? 근데 요즘 이래요. 요즘 회사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몰라. 이게 또 이제 뭐 증권 쪽이나 약간 금융 쪽 이런 뭔가 영업 쪽 가면은 아직은 알 수 있어요. 아직 또 이제 그쪽은 좀 다르니까 문화가. 근데 IT 기업 쪽은 확실히 막 술을 먹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아무튼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나왔지? 저도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술 싫어요. 뭐 굳이 술을 먹겠다 라가면은 뭐 이설톡톡 그게 술인가? 그거 아니면은 제 맥시멈은 청하입니다. 청하. 너무 아재티낸 거 아니냐? 아니 골메씨 아니 그 소주 맥주 안 마시나? 이러면은 네 저는 청하십니다 이래 갑분싸. 네, 그래서 그냥 안 먹습니다 저는. 네 내가 뭐 할랬지? 아 오브젝트 청하. 네 여러분은 청하 맛있어요. 청하가 살짝 달아. 살짝 단데 끝이 되게 써요. 아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요즘은 청하도 별로 안 마시는 분입니다. 막걸리는 괜찮더라. 막걸리는 막걸리는 괜찮더라고요. 막걸리는 제 아버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향 내려가서 술 한잔 하면은 아버지랑 저기 막걸리 한잔 기울여도 될 듯. 아무튼 그냥 조만간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브젝트 하고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나의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팅하면 되겠죠? 세팅해서 댄스 리스트 냐 댄스 리스트다. 자 이번 댄스 리스트는 바로 이것이다. 뭐야 요거 딱 가져오면 돼. 굿 좋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랜덤으로 스테이지를 받아서 이제 그에 맞는 그 해당 리스트 뿌리는 거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거를 한번 봐보죠. 실제 한번 이거 사용해보지. 시베리아 북풍의 골드벨트. 왜? 이제 막걸리 세대로 막걸리. 근데 요즘 막걸리 그 옛날에도 그 홍대에서 그 막걸리 되게 유행했었는데 여러분 막걸리가 그 저기 어르신들의 술이 아니에요. 요즘 홍대에서 되게 유행했잖아 그 막걸리 집이래가지고. 그 막 그 흰색병에 담긴 그런 막걸리 말고 막 생 막걸리 있잖아. 아무튼간에 갑자기 술 얘기 됐냐. 이거 볼트에서 한번 업데이트 할게요. 업데이트 해야 나옵니다.
띠용 멋짱 방송 켰어요. 뭐? 에이. 아니 지금 오늘 마누라라고 거짓말한 거죠? 어, 마누라 안 속는다. 마누절이 아니네. 뭐야?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아이씨 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골바 사실 마누절 헐 마누절 기면 생방인거야. 야 그거 나 어떡하냐 이거. 아니 이런 아야 이거 당스러운데. 아니 이렇게 마누절 뒤두수 맞는 말이야 내가? 아 오늘 공지 자체가 이중 거짓말인 거임. 와, 야, 진짜 설마 했었는데 킬 줄 몰랐다. 아,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 우리 데이터 하고, 여기, 나오는 것만 확인해보자. 아, 진짜 뒤도 세게 맞을 줄 몰랐네. 아, 진짜. 아, 모동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어, 이럴 줄 몰랐어. 너무한데. 아, 그러면은, 요거 데이터 확인하고 그 데이터대로 이거 뿌리는 것만 하자. 어, 그것만 하고 그냥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해.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야, 난 예상 못했어. 왜 님만 예상해요? 난 예상 못했음. 어씨. 자, 되돌아지네. 그 뒤 예상하시고. 자, 여기에서 자 보스 데이터 있죠. 보스 데이터 있는데 아 보스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없네. 아이고 이거 빌드 한번 해야겠다. 어 야 빌드 한번 하자. 오케이. 아 이거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말 줄이야. 어 야 근데 지금 9시 20분인데 너무 늦게 키신 거 아니야? 저는 공지 보자 방송 켤 것 같은데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방송은 키는 게 많을 줄이야. 와, 요즘 모동님 열일하시네. 어? 이거 설마 오늘 이거 용과 같이 포 각? 왜냐면 이게 그 저번 주에 갑자기 용과 같이 파이브 때문에요. 그 용과 같이 뽕이 쳐올랐거든. 어? 이거 오늘 저기 큐류 볼 각이냐 이거? 와, 이러면 완전 행복해로 불타는데? 응, 행복해로. 이러고 방정하면 개꿀잼인가? 그 안 되는데 오늘 빙사공 DLC 나면 아니에요. 오늘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1시에요. 어, 4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오늘 안 나옵니다. 4월 2일 새벽 1시에요. 좀 살짝 늦죠. 근데 게임 자체가 짧아가지고 입으로서도 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노리고 키신 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네. 어? 이거 오늘 이게 비사공을 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거든?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용과같이 그 포는요 보통 이제 한 2부나 3부쯤에 하거든. 근데 1부는 뭐지? 1부를 용과같이로 하는 나는 이제 뭐 잘 없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분 계셨는데요. 아 진짜? 아 풀렸어요? DLC 풀렸어? 아 그럼 1부 하시겠네? 띠용! 그래요. 오늘 뭐, 진짜, 정규방송 맞네? 내 방송은 뭐가 되는 거임? 혹시, 모르신 분 계셔서, 네, 말씀드리면, 자,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모든 팬게임 만드는 방송 할 때는요, 모든 방송이랑 절대 겹치지 않도록 제가 조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통수 세게 맞을 몰랐네. 아씨.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대로 요거 일단 마무리해보자. 아 빨리 합시다. 아 빨리 해야 돼. 자 우리 지금 보스원 스테이지라는 이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갖고 와. 아무튼 변수 갖고 오는 거임. 아 이러면 내 오늘 이번 주 스케줄이 내일 깔끔하게 저기 보스 2 두 번째 보스 딱 계획하면 좋은데.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불러올 겁니다. 그럼 데이터 불러오고 그럼 데이터가 이제 그 저장이 되겠죠? 그죠?
저장이 되겠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포 이치문 눌리면 된다. 포 이치문 나와. 포 이치문 포 이치루프 아니지. 이거 내버려두고요 걔를 캐야 돼. 누구 켭니까? 켜는 거 우리 하지 않았나? 아 했네. 했네요. 했네.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개씩 돌리면서 그 춤을 재생시키면 되려나? 자 포이치문 돌립니다. 포이치문 돌리고 요거 바디 돌릴 때 웨이트 폴 세컨드 해서 1초 탄 너무 느린가? 0.5초? 탄 오케이. 개를 캔다고요? 아니요. 자 바디 해서 0.5초마다 한 개씩 그 춤을 추게 하겠습니다. 춤을 추고 해. 춤을 춰. 자 춤을 추는데요 이거 보스1이잖아. 보스1 보스1한테 자 set trigger set trigger 애니메이터의 set trigger name. 자 name 하면 되죠. 근데 name이 그 두인데 두 업 두 다운. 잠깐만 이거 아이템을 이게 아이템이 이놈이에요. 이놈인데 이놈을 자 이놈 투 스트링 해서 여기 이놈 있을 겁니다. 링거에 이놈 있나 아 이놈이 없네. 일단 이렇게 해봐. 자 가져와. 어차피 이놈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뮬러 자 2랑 A 붙여서 너 1 해. 너 붙이고 이걸 해서 트리거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춤은요 누가 춥니까? 보스가 춰요. 보스가 추기 때문에 이거 보스 잠깐만 야 보스 1은 따로 소환이 되는 앤데요? 찾아와야겠다. 33원 보스 데몬 잼피치 이거 그러면은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야 파인드 찾아라. 찾아 누구를. 34번 데몬 잭피치 찾아. 찾아라 그 녀석을. 됐나요? 근데 이거를요 여기서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찾기 때문에 일단 하자. 정리 나중에 할게요. 이 녀석한테 있는 자 get 컴포넌트 in children. 왜냐면 안에 있으니까 children in children 안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애니메이터 해줍시다. 애니메이터 가지고 오시고 너 연결 쭉 연결해주고 오케이. 파인드 이거 아마 다 연결해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러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주고 요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0.5초 하고 보스 잡아와서 그 보스 애니메이터한테 요거를 날리면 돼요. 됐어. 자 그럼 춤을 췄어. 뭐야 이거 어딨어. 이거 여기 있죠. 이거 아니지. 제가 뭐였죠. 댄스 리스트였죠. 댄스 리스트가 어쨌든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좋아요. 자 이거 그룹 좀 바꿉시다. 헷갈려 지금. 자 이거 UI 보이게 하고 잠깐 보스원 게임 시작. 자 패턴 만들어주고 그 패턴대로 일단 보스가 먼저 춤을 추세요. 자 보스 댄스
댄스 보스 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보스가 추는 춤이에요. 보스가 먼저 춤을 춥시다. 요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플레이어 입력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됐나요? 쭉쭉쭉 해주나? 잠깐만! 근데 나 이거 요거 이렇게 할걸. 업이랑 다운이랑 라이트랑 이렇게 해줄걸. 레프트. 왜냐면 여기랑 그리고 애니메이션 파라메터랑 이름이 똑같이 맞아야 돼요. 애니메이터. 자, 보시면 알겠지만 파라메터가 다 이렇게 돼 있군요.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할 때는 이거 두 아이들 먼저 해두자. 게임 시작할 때는 일단 정조세 먼저 해줍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미리 가지고 오는 게 맞았네. 그죠? 이걸 미리 가지고 오자. 미리 가지고 와서 너 두 아이들 자 됐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 하고 자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한 시간 좀 주고 자 한 2초간 UI 나오는데 2초 줍시다. 지금 그래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님 방송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속하게 다시 하라. 오늘 끝을 낼려 했었는데. 자 보스터는요? 보스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이거 빼도 되겠지 이거? 빼고 여기 있는 거 끌고 가도 되겠지?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요거 인덱스 별로 인덱스 별로 저거 그 어딨냐 그거 요거 보스 원 태스크 이거 리스트 있죠 이거 가지고 와서 거기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스프레이트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보스가 춤을 춰 댄스 보스 그냥 보스 댄스 댄스입니다. 보스 댄스 해두고 댄스가 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도 이제 한 개씩 그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태스크 리스트. 나 이거 리스트 어떻게 하셨지? 아 스테이지 이거 뭔가 가져야 할게 많군요. 일단 가져왔어요. 이렇게 리스트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리스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겟 컴포넌츠 칠드런 컴포넌츠 인 칠드런 뭘 가져와요? UI 스프라이트 가져옵시다. 총 3개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고요. 네. 자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또 겟 리스트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아이템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포이 침문 돌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그 녀석의 set sprite name을 이거를 task boss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와 할 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자기 알아서 하나?
일단 뭐 이렇게 합시다. 애니메이션은 뭐 자기 알아서 인지하겠지. 됐어요. 무튼 요거는 보스 태스크가 바뀝니다. 됐어요. 요것이 바로 한 세트입니다. 다이나믹 노동. 일단 어떻게 뭐 빨리 정리했어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해봐야지. 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됐으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이브하고 어플라이하고 요거 지우고 넘어와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만들어 갈게요. 욥. 아 제발 제발 잘 되어주세요. 안돼도 10시 이내에 끝내야 돼. 가자. 근데 원래 게임 개발이라는 게 한 방에 될 일은 없거든요. 심지어는 월요일이야. 월요일은 뭐다? 골떠. 골떠 날. 됐어. 딸 거고. 와 굿. 그리에 왔구나 엄마다. 뭐야? 아, 못 찾았대. 자, 지금 버그가 걸려서 지금 여기서 멈췄거든요. 그래? 뭐 원래 처음은 이랬지. 처음부터 아닐 줄 알고 있었어. 왜? 뭔데? 야! 이거 파인드가 없는데? 파인드! 34번 보스 데모 잭빛을 찾아라. 아! 설마 이거 클론! 아 맞다. 인스턴테이트로 만들어지는 거는 항상 이름 뒤에는 클론이 붙습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와우.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게롱. 예. 일단 나오고 과연 그거대로 일단 춤을 출지 모르겠어. 0.5초 간격으로 춤을 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임시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타이밍을 절일 겁니다. 탄탄탄 탄탄탄탄 약간 이렇게 우리가 따로 정해줘야 돼. 2초 나와. 뭐야 뭐 하십니까? 야 아 뭔가 웃기네. 야 아무 리필도 없을까 뭔가 웃기네. 잘 봤고요. 왜 그렇죠? 자 UI 스프레이트에 자 그리드 1 여기에서 스프레이트 가져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덱스가 없네요. 아웃 오브 레인지. 아 아웃 오브 레인지야. 왜 아웃 오브 레인지죠? UI 스프레이트 몇 개 있길래? 이거 0이잖아. 어? 야 얘는 3이네? 인덱스가 3을 가져왔다고? 잠깐만요. 지금 우리 데이터 몇 개 있는지 봅시다. 자 지금 다운 레프트 레프트입니다. 다운 레프트 레프트. 근데 지금 이거 대신 안 했어. 오케이. 네. 춤 다 추고 마이클 잭슨처럼 내 턴이야 그런 거 안 되나요? 그거는 아직 없어요. 그거 그리고 그러려면 또 그림을 새로 그려야 돼. 오케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이거. 이게 3이 나올 리가 없는데 왜 3이 나왔지? 뜬거 없이? 로동? 일단 로동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3이 나왔다는 게 난 충격인데. 3이 나와버렸선? 3? 3이 왜 나왔지? 그리고 제가 0.5초마다 한 번씩 돌아라 했는데 아 그거는 안 되나? 포이치 문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
0.5초, 0.5초, 0.5초. 얘는 무진장 빨리 도니까. 아, 무진장 빨리 도니까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웨이트만 주면 안 된다. 그럼 단순히 웨이트를 주는 게 아니고 저 웨이트에다가요 여기에다가 그 인덱스를 새로 곱해야겠네요. 자 곱합시다. 인덱스 표. 아 그러면은 매스 스칼라 곱하기 0.5를 인덱스에다가 곱해서요 그 값을 웨이팅으로 줍시다. 그러면 인덱스가 돌 때마다 각자의 이 웨이팅 시간이 달라져요. 점점 길어지죠. 아 오케이 일단 뭐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3이 넣으면 안 돼요. 3이 왜 나오지? 난 진짜 3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리스는 꼬랑 저기 3개밖에 없었는데 3이 나와버렸어. 이 희한하단 말이지. 일단 춤을 춘거 맞아. 일단 춤을 잘 췄어. 춤을 잘 췄는데 자 3이 왜 나왔는지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내 녀석의 값 솔직히 이거 그대로 끌었으면 됩니다. 쭉 끌어서서 여기에 놔도 돼요. 맞나? 맞죠? 오케이. 3이 왜 나왔지? 3이?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래프 일단 줄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네. 소리. 야 소리 나오게 하자. 소리. 솔직히 소리 좀 나오게 하자. 스윙호! 매크로 사운드 플레이 FX 해서 이거 지금 춤으로 쓸만한 사운드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춤으로 쓸만한 사운드가 점프 말고요, 랜딩 말고요, 소닉 말고요, 카트레드 말고요. 스매시 팝 말고요, 데스 워크 말고요. 겟 아이템? 좀 짧은 거 하나 뭐 씁시다. 짧은 거 사운드 아무거나 하나 쓸게요. 두두두두두두루두두루루 노 짧은 거 와 야 이거 야 이거 타격감 장난 아닌데? 6번 하겠습니다. 6번 타격감 미쳤네요. 그래서 이거를 댄스 테스크 스트링. 아 네 어서 오십니다. 이건 댄스 테스크.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요거 소리 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오디오 클립 요거 하면 되겠죠? 이거 6번 맞니? 다시 한번 들읍시다. 6번 네 아주 그냥 타격감이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댄스 태스크죠. 댄스 태스크 좋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네. 이거 랭스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랭스. 혹시 모르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네. 이 녀석 그게 있어요. 저기 카운트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랑 똑같으면은 이제 실행 안 하게 할게요. 카운트랑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브라지 그 다음에 아 그냥 커뮤니티 컨트롤 브랜치 그레이터 하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자 만약에 이 인덱스 A 값이 B 값이랑 같거나 크면은
실행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순서가 이게 아닌데? 너 먼저 하고요. 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펄스일 때만 하세요. 됐어요. 네. 뭐 이쁘게 뭐 잘 된 것 같습니다만. 베아스 한번 가보자고. 그냥 춤하고 테스크만 올라가면 돼. 나머지는 지금 모두님께서 방송을 켜셨기 때문에 좀 약간 비정시라서.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자, 오시고. 약간 펜슬이 좀 얇아진 것 같아요, 그죠? 뭐? 뭐 어쩌자고? 이거 하면 끝이야? 어? 이거 근데 에러 안 났어? 에러는 안 났는데 이러고 끝입니다. 뭐냐? 여기가 실행이 아예 안 됐네요. 실행이 아예 안 됐습니다. 아, 웨이팅 걸려서. 아, 딴 이렇게 되는데 웨이팅 걸렸어. 웨이팅. 지금 딴 게 아니고 지금 포이치문 포이치 루핑 때문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바로 맨 마지막 것만 실행이 되어버렸네요. 호홀. 이걸 어쩌냐. 이거 폼은 돌리는데. 아씨. 이거 폼은 돌리는데 이거 딜레이 못 주나? 딜레이 주고 싶은데. 웨이팅 언틸. 모르겠어. 이거 웨이팅 포 세컨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빼면요, 그 한 프레임당 하나를 실행해 버리기 때문에 역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아, 이거만 되는데 이거 포 이치 루프에 시간이 안 걸리네요. 시간이 안 걸리네. 포 이치 루프에 시간을 걸 만한 방법이 없을까? 컨트롤. 근데 포 이치 루프가 이거밖에 없네요. 포 루프하고 포 이치 루프. 얘한테 시간 배분이 따로 없어요. 시간 배분이 없어. 혹시 한 모르니까 커뮤니티 컨트롤 가볼게요. 근데 커뮤니티 컨트롤도 반복문은 없어. 아쉽게도 반복문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뭐 포인트 루프 돌린 게 아니고 예. 형은 마루전인데 아무 전나 안 하나요? 네, 저는 네, 지금 약간 고지직해서 마루전이라고 해서 뭐 거짓말 치고 뭐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모독이 쿤 방송 가서 슬램 방송 뿌리는 장난하시는. 슬램 방송 어떻게 뿌려? 뭐 도네하라고요? 전 도네이션 안 합니다. 제 도네이션은 오로지 그 PV 영상 말고는 안 해요. 근데 도네이션 어차피 저거 그 안 보잖아. 도네이션은 저 그 방송 직전에 보지 않나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포이치 루프를 쓰면 안 되고요. 안 돼. 포이치 못 써. 아쉽게도. 아, 포이치 못 씁니다. 포이치는 못 쓰고 그 포이치를 지금 못 쓰고
그래프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아 이거 되게 머리 아프게 됐네. 머리 아프게 되었어. 세팅. 지금 댄스 인덱스를 하나 줍시다. 물론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연결해주고 너 연결해주고 됐나요?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인덱스 먼저 초기화해주고요. 그 다음 이거를 빙글빙글 돌려야 돼. 빙글빙글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댄스 리스트를 한 개씩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하하 그러면은 초기화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고 오나? 가지고 와야 하는 건가? 아니야 인크리먼트 하면 돼. 인크리먼트 배려을 해서 그래프 인크리먼트 뭐를요? 댄스 인덱스 한 칸 올립시다. 한 칸 올려주시고 이거 다 뒤로 빠꾸. 살짝 머리 아프게 됐네요. 그래서 요 아이템을 가지고 오세요. 자 리스트 get 리스트 프리 달고 요거 달고 그럼 이제 춤이 나옵니다. 춤 나오죠? 웨이트 일단 여기서 뺄게요. 자 빼봐. 빼주고. 아니다 여기서 바로 해줘나? 인덱스 저기 있기 때문에 야 바로 한번 해주자. 그래? 해주지 뭐. 자 웨이팅 먼저 걸겠습니다. 웨이팅 먼저 걸고 자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아 이게 로직 다 실행하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살짝 불안이요. 무튼간에 웨이팅 걸고 A가 인덱스였지 아마. 아닌데? 아 가져온 아이템 자 이렇게 해줘. 자 가져온 아이템을 트리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스 태스크 넣어주고 A가 뭐지? A가 인덱스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에서 점검할 필요 없어요. 빼자. 빼. 여기서 일 필요 없어. 빼. 연결할 거야. 연결해주고. 인덱스가 제로였나? 제로가 아니고 여기에서 가져온 거였죠? 요거 프리. 요거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옵시다. 아닌가? 이거 할 때 애랑 동시에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퀀스가 되겠네요. 시퀀스. 시퀀스 하지 말까? 왜냐면 요거 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 인덱스가 요 댄스 리스트에 랭스를 넘겨버리면은 자 여기에서 다 일일이 카운트 해야 돼 이거. 자 하나 더 가져오렴. 그래프에서 인덱스 애랑 똑같아 버리면 안 되죠. 똑같으면 끝내라. 끝을 내. 컨트롤 이퀄 너랑 똑같습니까? 똑같으면은 이제 끝났네. 똑같으면 끝난 거고요. 똑같지 않으면 다시 여기 가야 돼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니티 이벤트 실행하겠습니다. 넥스트 댄스라 하죠. 붙일게요. 이것이 바로 이벤트 노드 형식. 그럼 트리거 유니티 뭐 이거 선을 질질 끌고 와서 여기다 다시 연결할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에러 뜹니다. 에러는 아니고 경고 뜨지 경고.
뭐였죠? 댄스. 아 넥스트 댄스였지. 넥스트 댄스. 근데 끝났어. 다 돌았단 말이지. 다 돌았으면은 이제 다음 턴을 넘겨도 돼요. 다음 턴. 자 플레이어 턴. 자 플레이어 턴. 요렇게 해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예. 예. 자 발리데이션. 발리드 발리데이션 넥스트 스테이트. 아 요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가 할 것도 이제 플레이어하고 그 다음 플레이어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스테이지 한 개 자체를 올리면 돼. 그럼 되겠죠? 됐어요. 네. 아 조금 살짝 정리가 된 듯. 살짝 정리됐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겨우 끝냈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빨리 하고 네 끝내버립시다. 벌써 이제 10시 다 되가네. 오케이 나와주시고 오케이 된 건가? 야 근데 왜 소리 안 나냐? 근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일단 됐어. 자 세 개 들어왔죠. 세 개 들어오고 춤도 세 번 쳤는데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일단 소리가 안 났어. 소리가 왜 안 들리죠? 혹시 제가 사운드 안 넣었나요? 어? 뭐야? 야 어디 갔어 사운드? 아 이런 안 넣었나 보구만. 넣기만 하고 제가 플러스 안 눌렀나 보네요. 이런 역시 골도허. 네. 6번이었죠 아마. 이렇게 해줘야 돼. 됐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한 명 딜레이가 너무 빠릅니다. 딜레이 줍니다 실시. 딜레이 줍니다. 어디 딜레이 웨이트 0.5가 아니고 1초. 1초 주자. 1초 잠깐만. 1초면 멀티플을 할 이유가 없는데. 멀티플이 아니고 플러스를 합시다. 플러스 마스 스칼라 에드 욕 너 와 됐어. 요 실행. 자 소리 들리고 일단 저희가 춤 변화가 왜 아 좀 약간 타격감 없어 보이네. 좀 타격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제가 숙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아하! 오케이 굿! 오케이 이거 내 에펙터 터치하려 했었는데 안 터진 거 보네. 좋습니다. 일단은 확인이 되었네요. 아 확인 되었네. 스테이지 1 팡팡팡. 야 근데 잠깐만 제가 1초 하니깐요 이거 너무 느린데요? 너무 느려. 너무 느립니다. UI 뜨게 하는데 2초 뒤에 UI 뜨고요. 그럼 이거는 1초로 줄이고 그냥 UI 뜬 다음에 바로 1초 뒤에 0.5초. 지금 0.5초거든. 0.5초. 아까 내가 0.5초 곱했을 때는 이거 안 되었던데. 그럼 플러스 1 하고 거기에다가 0.5초 더하면 되나?
그게 좀더 좋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계속 그냥 딜레이만 0.5초 주는 거지. 어? 잠깐만요. 0.5초 한번 유지해 보자. 그냥 그대로 0.5초 한번 유지만 해 볼게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로 딱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니까 0.5초 주고 오케이. 자, 소리 났고요. 그리고 그 저거 태스크 심볼 그 애니메이션 들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안 들어가네. 프리팹이 있습니다. UI. 제가 이거 체인지 컬러 넣어놨거든요. 체인지 컬러. 자, 체인지 컬러를 하게 되면은 스테이트. 아, 잠깐만. 스테이트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네. 아. 아, 뭐야. 뭐 되게 쉽게 됐네. 보스니까 우리가 이거 스테이트를 1로 바꿔주면 돼요. 오, 저 이렇게 해놨군요. 1로 바꿔주면은 얘가 알아서 감지를 해서 그냥 스프레이트를 바꿔주고 그 이펙트까지 알아서 네, 내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보스 매니저에서 굳이 이름을 이렇게 갖다 넣을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아, 보스니까 그냥 저기 보스니까 그 댄스 리스트는 지금 당장 필요 없네요. 당장 필요 없네. 아, 아니구나. 애니메이션.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 넣으려면 필요하구나. 우리 애니메이션 넣으려면 필요하고요. 태스크 넣을 땐 필요 없음. 태스크 넣을 때 이렇게 UI 스프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UI 스프라이트 해서 그 다음에 get 컴포넌트. 사실 새로 또 가져야 됩니다. 아닌가? 그냥 UI 스프라이트에서 이게 아니고 그냥 플로우 머신 하면 되나? 플로우 머신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셋 베리어블 해서 너 일로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뺄게요. 여기다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보스이기 때문에 1만 넣으면 됩니다. 1만 인티저 1만 넣으면 돼. 자, 하나 뭐를? 스테이트를 상태만 넣어주고 효과음 들려주고 네, 뭐 그러면 됩니다. 야, 사운드도 그냥 여기서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시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이게 아니고 스케일 0.4 1.2 1.2 1.2 아웃코드가 아니고 리니어. 그리고 이거는 한 4로 하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쪽 UI에 들어간 애들은 알아서 다 세팅이 됩니까? 일단 그게 문제긴 한데 한번 볼게요.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네 이거. 아하, 안 따라가네요. 이거 리버트 하면 되네. 리버트 하면 이거 따라가나? 아, 그러네. 오케이. 리버트가 다시 원선 묶으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 녀석들 다 리버트 시켜주지. 뭐야? 멀티플 안 된다고? 아 이거 하나씩 해야 돼 이거를. 아이고, 아유 귀찮고. 일일이 해줘야 되나 이거를? 에이씨. 귀찮네 이거. 됐나요?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 다 접어. 접어. 됐어. 오케이. 자, 한번 해 봅시다. 오늘 아마 마지막 테스트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방송 빨리 끝날 줄 몰랐네. 자, 보스 만나고 이요 어서 오세요. 와우. 어 근데 이거 안 들어왔는데? 내 녀석? 이거 애니메이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소리는 뭘까나? 잠깐만. 테스크 너 이거 애니메이션 실행 안 됐어요. 볼게요. 그래 이렇게 이거 돼야 되는데 제 얘가 안 됐어요 지금. 빵빵 왜 안 됐을까요? 0.1 해볼까? 아 0.2 훨씬 더 이쁘네. 0.2 하고 1.1 아, 야, 훨씬 낫네, 이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 보스가 춤을 추는 거. 네,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약간 미약한 부분은요, 제가 숙제로 또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쉽게도 오늘, 모두님께서 이게, 마루조 특집 방송을 켜시는 바람에, 오늘은 조금 빨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쪽에서 물러가고, 내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해요. 네. 땡큐.